안녕하십니까, 보장입니다. 자,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조금 없기도 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우선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커스텀으로 모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영상에서 댓글이 달렸는데 보자마자 조금 무서웠어요. 내용을 보자면, 우리나라 모자가 안 되는 이유가 있네요. 기존에 이미 만들어 놓은 패턴에서 살짝만 조정 가능하고, 더 조정하는 건 공장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내용 나오고, 결국 로고만 도와주고 받고 다른 상품인 것처럼 팔아라. 휴. 아마도 이분이 제가 한 영상에서 오해한 부분도 있고 저에게 치명적인 약점인 부분도 딱 잡아내신,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댓글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고, 정말 그렇잖아요. 무지모자 사가지고 로고만 봐가지고 브랜드처럼 팔아라 라고 제가 얘기하는 꼴이기는 해요. 하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보고, 제가 이 커스터마이징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해서 만들어 놓은 이것들을 조금 이해한다면, 조금의 그 마지막에 길어지게 휴 해준 그 한숨이 좀 짧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좀 만드는데, 모자를 만들다 보니까 예전에 전형적으로 모자를 패턴부터 원단부터 모든 걸 다 제작하는, 요즘 미국에서 보니까 벌크 프로덕션이라고 대량 생산하는 그런 모자들을 얘기하고, POD라고 Produce on Demand, 네, 요구에 따라서 조금씩 만든다라는 POD라는 개념, Print on Demand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Produce on Demand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벌크 생산을 할 거냐 아니면 조금씩 필요한 대로 만들 거냐 라는 논쟁이 좀 많은데, 저는 현재는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미팅 와서 제가 쭉 미팅을 해보면, 아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공장 생산을 돌려야겠구나, 또 어떤 경우는 아 요거는 POD 극소량 생산을 저희가 하는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생산해낼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서 그에 따른 솔루션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벌크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니멈을 좀 최대한 낮춰가지고 부담을 좀 적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가 요것만 강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단순히 얘기하자면 무지 모자 어디서 싸게 만들어 와가지고 자수로 로고만 그냥 넣어버리면 그게 브랜드냐,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쩌면은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스팀을 막 수작업으로 스팀을 하고 골기계에서 마지막 골도 잡고 정말 실밥 하나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제가 정말 열심히 실밥을 땄고요. 자수 퀄리티도 침수를 많이 주고 기존에 하던 평판 자수기에 노톤 퀄리티보다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제가 펀칭해서도 침수도 많이 두고 사절도 많이 하고 뒤에 부직포도 잘 뜯어내서 열풍기로 쐬가지고 깔끔한 마무리까지 하면서 절대 이 매스 프로덕션, 이 대량 생산을 하던 그 퀄리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모자 자체가, 이 무지 모자 자체가 정말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워싱이 바짝 들어가고 동양인에 맞는 챙을 달았고 깔끔한 육각 처리가 되면서 QC를 정확하게 제대로 봐서 패턴 하나도 저희가 앞이 얕아서 딱 붙고 뒤가 깊어지면서 팍 씌워지는 그 높이감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깊이감 있는 모자, 옆과 뒤가 깊어지고 앞은 쫙 붙어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런 기본 모자들을 제가 되게 많이 노력해서 사장님들이 많이 고생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냈고요. 이 기본 베이스가 훌륭해야지 이 비즈니스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품의 무지 모자도 잘 만들었고 후가공도 정말 잘해가지고 좋은 제품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어쩌면은 이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성이다. 진정성 있게 모자를 만들고 실밥 하나까지 정확하게 따내는 그런 품질, 그래서 이 진정성으로 만들어낸 모자가 비록 무지 모자에서 로고만 찍어냈지만 분명히 그 안에 많은 디테일들이 숨어있고 정말 브랜드 못지않은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그런 걱정을 좀 이겨내고 싶었고요. 동시에 미국에 유럽에 있는 커스터마이징 회사들을 보면서 좋은 제품의 무지 모자를 공급하는 회사가 많이 있어요. 미국에 오면은 리차드슨이라는 회사도 아주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유풍이라는 회사도 무지 모자를 공급하는, 같은 계열이긴 하지만 그렇게 고급 모자들을 공급을 받고 있고, 오토라는 브랜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이 무지 모자를 만들면서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기관에 깔아주면서 그 이후에 좋은 로고를 붙여서 브랜드로 출시하는 사례가 미국에는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는 그 정도의 커스터마이징 이 비즈니스가 자리를 잡지 못했고 그 정도로 많은 브랜드들이 이렇게 해내고 있지 못하지만 저는 그래도 좀 더 이런 걸 이해를 빨리 하고 이런 문화를 정착시키고 브랜드를 이렇게 서포트하는 거다. 저의 사업의 목적은 이제 확고해졌는데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서포트하는 서포터가 되겠다. 제가 제품을 제대로 서포트해가지고 정말 문제없이 빠르게 원하는 대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사장님들은 홍보만 열심히 하시고 마케팅, 유통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품을 많이 팔아내시라. 저희는 조금씩 빠르게 만들어내고 좋은 퀄리티로 사장님에게 자금적인 부담이 없이 제품을 런칭할 수 있도록 돕고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서포트를 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팔아만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회사의 목적이고 방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가 많은 노력을 할 필요 없이 생산은 저희에게 맡겨달라. 제가 책임지고 진정성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브랜딩을 해나가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하는 선진국형 제조의 방식이다. 공장에서만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2차 가공을 통해서 만드는 것도 브랜드급 퀄리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어떤 디자이너들은 패턴을 좀 많이 만져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분이 있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남의 브랜드의 패턴을 카피하는, 카피하면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대한민국에서도 예전부터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퓨마 이런 스포츠 브랜드 사와가지고 저한테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하다가 그 다음에는 미국 브랜드의 뭐 오클리나 스투시 미국이나 일본 브랜드들을 사와서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하다가 다음에는 이제 MLB나 뉴에라 같은 그런 브랜드들 제품을 사와서 똑같이 좀 만들어달라 이런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미스, 타입 서비스, 밀로 뭐 그런 모자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헬로 선라이즈 그런 모자들 사와서 저희에게 이렇게 만들지만 챙은 이렇게 하고 깊이감을 이렇게 해서 좀 약간의 또 업그레이드를 해달라 것과 무지 모자를 저희가 잘 만들어 놓은 것과 또 차이가 없어 보여요. 어차피 카피 떠서 패턴을 카피 뜨는 거고 패턴을 하나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쉽지는 않은 문제거든요. 그 샘플 하시는 분이 열심히 그 1mm씩 옷은 1cm씩 움직일 수 있어도 모자는 1mm씩 이렇게 움직여도 이게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그래서 좀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철형을 만들고 그 다음 마지막에 골 잡는 스팀 몰드를까지 만들려면은 돈이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들거든요. 그런 개발을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카피를 하거나 비슷하게 만들거나 그러면은 이제 패턴을 안 건드린 거고 무지 모자를 이렇게 쓰는 것도 이게 한끗 차이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잘못됐다 안타까워하고 좀 아쉬워하는 부분보다는 어떤 브랜드가 50% 정도는 그렇게 자기만의 패턴으로 개발을 하고 50% 정도는 조금 더 쉽게 로고를 어떻게 배치하고 컬러를 어떻게 배치하냐 여기서는 그런 포커스가 맞게 이렇게 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걸어서 갔어야지 왜 자전거를 타고 왔냐 그러면 반칙이다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 도서관 가서 책을 보고서 레포트를 써야지 왜 인터넷이나 네이버나 구글에서 서칭해서 왜 레포트를 쓰느냐 뭐 이런 거랑 또 좀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약간 커스터마이징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새로운 신개념의 제작이에요. 선진국형 혹은 미래형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약식으로 하면서도 프로세스를 단축시키고 빠르게 극소량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미래 시스템이라고 저는 보는데 과거에 매스 프로덕션에만 집중하고서 바라보시면 패턴도 개발해야 되고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완전히 날로 먹는 거겠죠. 하지만 날로 먹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도움이 되는 건지 이게 악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믿는 거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성공한 비즈니스는 한국에서도 성공할 거고 한국도 선진국 수준에 올라온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해를 돕거나 좀 아쉬운 부분을 좀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들어가세요 이사님들.